자, 깜식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로스트아크 직업 선택 가이드 영상입니다. 신규 유저분의 첫 번째 고민이 직업 선택인데요. 어떤 직업이 좋나요? 어떤 직업이 제일 강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팩트로 말씀드리면 지금 아무리 좋아도 밸런스 패치 때 약해질 수도 있고 약했던 직업이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업 간 밸런스는 모든 컨텐츠를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 선택은 내가 원하는 컨셉에 맞는 직업을 고르는 게 베스트이기 때문에 각 직업의 플레이 스타일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버서커, RPG 근본 직업 3대장 중 하나입니다. 속도가 빠른 직업은 아니지만 폭주 능력 사용 시 문제가 전부 해결되며 폭주 뽕 맛이 있습니다. 체방 개선은 상위권이며 대검 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디스트로이어, 느리고 답답함이 있지만 묵직한 한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체방 개수는 2위이며 피해 감소 스킬을 사용해서 맞딜까지 가능한 직업입니다. 워로드, 로스트아크에서 유일한 탱커입니다. 파티 안정성이 상승되며 파티도 잘되고 체방 개수까지 1위입니다. 적의 패턴을 모두 알아야 도발을 완벽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평범한 플레이는 할 수 있지만 잘하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홀리나이트, 서포터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설명에는 딜 서포 모두 가능한 컨셉이라 했지만 딜이 약하고 현실은 서포트입니다. 컨셉이 없는 직업이에요. 서포트 성능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서포트 유저에게만 추천드리고 파티에 꼭 필요한 직업이라 파티도 구하기 쉽고 체방 개수도 상위권입니다. 인파이터, 시원한 타격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직업입니다. 기동력도 정말 좋고 체방 개수도 3위입니다. 그리고 노코스트까지. 배틀마스터, 여러가지 속성 스킬을 사용하는 속성 딜러고 움직임이 정말 빠릅니다. 스킬을 한 사이클 돌리면 현자 타임이 오는 장점이자 단점이 있고 버프형 딜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체방 개수는 상위권입니다. 창술사, 두 가지 창을 사용하는 스탠스 변경에 재미가 있고 반격기로 맞딜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티 버프 다음 스탠스 변경, 다음 자신 버프, 다음 주력기를 사용해야 하는 사전 작업이 길고 스탠스 변경으로 스킬이 많아 난이도가 있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있는 직업입니다. 체방 개수는 상위권. 기공사, 드래곤볼의 손오공이 생각나는 직업입니다. 각성기 원기옥으로 한방이 어떤 직업보다 강력하고 한방을 노리는 세팅과 아니면 스킬을 많이 돌리는 세팅이 있습니다. 체방 개수는 중위권에 속했습니다. 데빌헌터, 총을 사용해서 원거리 딜러 같지만 근접 딜러입니다. 샷건이 주력기, 샷건 핸드건 라이플 스탠스 변경에 재미가 있고 몸이 약한 근접 딜러라서 높은 난이도를 요구합니다. 체방 개수는 뒤에서 공동 2등. 포크아이, 활을 사용하지만 사전 작업을 위해 근접을 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레이드가 어려울 때는 멀리서 스킬을 사용해서 빛을 발휘하고 체방 개수는 하위권입니다. 블래스터, 중화기 간지가 뿜뿜하는 직업입니다. 우직한 플레이가 장점이며 느리고 주력기 적중 난이도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업 각인을 통해서 체방 개수는 상위권까지 올라갑니다. 스카우터, 아이언맨이 생각나는 직업입니다. 변신이 주력인 세팅, 기본 스킬이 주력인 세팅이 가능하고 변신하면 생성되는 쉴드로 생존력이 증가하고 체방 개수는 뒤에서 공동 2등입니다. 서머너, 마법사보다는 소환수에 가까운 직업이고 정통 마법사는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유일한 원거리 직업입니다. 하지만 생존기가 이동기 하나고 체방개수가 하위권입니다. 아르카나, 카드를 사용하는 특별한 직업입니다. 여러 효과의 카드가 랜덤으로 등장을 하는데 잘 활용하면 확실한 데미지를 줄 수 있어서 난이도가 있는 직업입니다. 체방 개수는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바드, 서포터입니다. RPG 근본 직업 3대장 중 하나고 힐 스킬로 파티원 살리는 뽕맛이 있습니다. 네. 파티원에 꼭 필요한 직업이어서 파티 구하기도 쉽고 딜은 약해요. 그래서 서폿 유저에게만 추천합니다. 생존기가 이동기 하나라 생존이 어렵고 체방 개수는 꼴등입니다. 근데 예뻐. 데모닉, 악마로 변신하는 직업입니다. 변신하면 새로운 스킬을 사용하며 체력까지 회복해요. 하지만 변신을 안하는 세팅도 있습니다. 컨셉에 안 맞긴 해요. 스킬 난이도가 매우 낮으며 체방 개수는 중위권입니다. 블레이드, 암살자인 줄 알았지만 차진 기술이 덕지덕지 달려있는 직업입니다. 삼도류 간지가 있으며 스킬을 쉴 틈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방 개수는 중위권입니다. 리퍼, 진정한 암살자입니다. 노코스트이며 게이지를 모아 큰 한 방을 노리는 세팅과 게이지를 유지하면서 쉼없이 싸우는 세팅이 있습니다. 적 뒤로 넘어가거나 순간이동이 가능합니다. 체방개수는 뒤에서 공동 2등. 자, 여기까지 18직업의 플레이 스타일과 체방개수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현재 강한 직업보다는 내가 원하는 컨셉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오래오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나오는 건슬링어와 스트라이커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깜빡!